소스를 감안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렌더링 아웃풋을 거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잘 나올 필요도 없고 너무 못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. 안녕하세요.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건축 도시 비주얼라이제이션 아니면 무슨 렌더링 뭐 이런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 이제 학교라든지 실무에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디자인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크리틱을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뭐 3D 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렌더링 걸잖아요. 그죠? 렌더링 건 다음에 거기에 뭐 나무도 심고 하늘도 집어넣고 뭐 사람도 집어넣고 해서 이제 플롯 하는 거죠. 출력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패널에 갖다 놓고 뭐 핀업을 한다던가 뭐 요럴 때 맞추러 쓰는 거죠. 그래서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3차원 렌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예전에 그 한창 렌더링 쪽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렌더링 그 엔진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도 그렇게 빠르지 못했었고 근데 요즘은 이제 렌더링 엔진도 좋아지고 뭐 이제 CPU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GPU로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막 보죠. 예를 들면 무슨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 유니티도 그렇고 거의 뭐 다 실시간으로 다 모든 것들이 돌아가죠.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축 혹은 뭐 도시 얼반 뭐 그런 쪽 그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렌더링 엔진을 많이 쓰는데 가령 이제 V-Ray라든지 멘탈레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더라? 맥스웰 렌더러라든지 아니면 하이퍼샷, 뭐 키샷 뭐 되게 많죠. 되게 다양한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그 렌더링 그 옵션들도 이렇게 보잖아요. 엔드유저로서 그 사용자로서 그 옵션들을 보면 렌더링 엔진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좀 쉽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없는 상태여서 옛날에는 이제 주로 V-Ray 나오기 전에는 라이트스케이프? 라이트스케이프라는 그런 렌더링 엔진이었어요. 굉장히 좋은, 그러니까 레디오시티랑 레이트레이스를 같이 엔진으로 쓰는 그런 렌더링 그 프로그램인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편이었고 비교적 사실 요즘 머신 같은 경우에 더 짧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땐 그랬었어요. 그래서 이제 V-Ray 같은 경우가 이제 렌더링 판도를 많이 바꿔놨었죠. 그래서 요즘도 이제 많이 V-Ray 쓰는 것 같고 멘탈레이라든지 그런 렌더링 엔진을 쓰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때 당시는 막 그 옵션 막 0.01 막 0.02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막 라이팅이랑 카메라랑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엔바이러먼털 라이트라 그러나요? 전체 광원 뭐 돔라이트 이런 것들을 막 0.02씩 바꿔가면서 막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고 실무 일도 해 보고 특별히 이제 학교 같은 데서 티칭을 해 보면 아직도 이제 좀 그런 친구들이 좀 몇몇 보이죠. 근데 제가 오늘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.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왜 그러냐면 사실 실무에서도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. 예전에는 제가 막 오타쿠처럼 막 그렇게 옵션이 0.1이 뭐가 다른지 심지어는 컴퓨터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놓고 렌더링 건 것과 휴지를 올려놓고 렌더링 건 것과 다른 점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덕질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건 필요 없고 더 올바른 프로세스는 사실 그거예요.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좋아요. 우리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. 이 디자인을 비주얼라이제이션, 그러니까 뭔가 시각화시켜서 전혀 이 아이디어를 모르는 사람과 공유하려고 해요. 내 아이디어를. 그렇죠? 그렇다고 한다면 내 머릿속에서 표상하고 있는, 상상하고 있는 그것들을 최대한 가깝게 내가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. 다른 사람들한테. 그래야지 같은 내 의도라든지 이런 디자인의 느낌들을 전달할 수 있겠죠. 그렇다고 한다면 렌더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만들면 무슨 After Effects나 프리미어 그 다음에 뭐 2D를 만들면 포토샵을 주로 쓰시겠죠. 그러면 그런 파이널라이즈 시키는 이런 프로덕트를 위한 소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. 소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. 가령 이런 거예요. 내가 뭔가를 그릴 거야. 그 다음에 이걸 3D로 만들었어. 그래서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이걸 100% 혹은 90% 이상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건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한 60% 70%만 올려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포토샵이나 After Effects 같은 툴에서 내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파인 튠을 하는 거죠. 파라미터들 혹은 뭐 이미지들을 튜닝 하는 거죠. 그래서 튜닝을 해가지고 그 튜닝 할 때 쓸 수 있는 소스를 렌더링 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영상도 마찬가지고 2D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요. 일단 테스트 렌더링을 걸어요. 그 다음에 걔네들 스크린 캡처 받아가지고 그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후반, 그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그러죠. 후반 작업 라이팅을 막 줘요. 거기서 준 다음에 여기서 일단 다 튜닝을 한 다음에 괜찮아. 그러면 이 튜닝 셋에 맞는 렌더링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.
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미지가 너무 타거나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색이 없어지거나 이 둘만 아니면 가장 온건하게 거는 거죠. 그 컬러 값들을 데이터들이, 그러니까 이미지가 컬러 값들을 잘 보존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걔네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튜닝을 한 거죠. 파이널라이즈 하는 툴에서. 만약에 내가 렌더링을 100% 넣어서 납품을 하겠다. 그럼 렌더링에서 튜닝을 해야 돼요. 근데 렌더링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제 이런 툴들을 쓰는 건데, 어쨌든 소스를 만드는 작업이다.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좀 더 편하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좀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, 내가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은 이쪽 파사드랑 이쪽 파사드랑 라이팅 다르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. 파일을 두 개로 따로 세이브를 따로 하세요. 세이브 에지 시켰고 뭐 파사드 A, 파사드 B 해가지고 렌더링을 걸어서 소스로 갖고 와서 포토샵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. 파이널 프로덕트를.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 렌더링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 한 명 있는데, 그 친구는 야 제가 예전에 물어봤거든요. 너는 렌더링 엔진 뭐 쓰냐? 그러니까 걔가 나 포토레이 써 그래갖고, 포토레이 뭐냐? 포토샵이랑 V를 합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땐 그랬었는데, 어쨌든 그 파이널 프로덕트에 맞는 소스를 만든다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지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간 너무 많이 썼고,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디자인을,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을 효과적으로 내가 생산하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몇 가지 팁들을 드리면, 첫 번째 이제 채널 렌더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채널 렌더링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.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무에서 가령 뭐 유리창만 따로 뭐 뜯어낸다던가 해서 이렇게 셀렉션을 쉽게 만들어준다던가, 모던 렌더링 엔진을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실 거예요. 채널별로 다 뜯어져요. 가령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, 뭐 섀도우, 리플렉션 막 이런 식으로 다 뜯어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령 어떤 것들을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 색깔만 바꾸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전자가 있어요. 그래갖고 이제 라이팅이 딱 미치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뭉치겠죠. 그럼 이 하이라이트가 예를 들면 뭐 하얗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뭐 빨간색 혹은 보라색, 이거를 클라이언트들이 뭐 원하는 색으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그 채널만 뜯어내가지고 이제 후반 작업에서 컬러 컬렉션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채널 렌더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포토샵의 블렌딩 모드를 좀 적극 활용하길 권해요. 가령 이제 내가 어떤 콘트라스트를 주고 싶거나 아니면 무슨 뭐 추가 조명을 줘가지고, 만약에 인테리어에서 혹은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조명 하나 넣었을 때 그게 렌더링 시간에 혹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1분만 늘어나도 1초에 30장을 걸어야 되니까 뭐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. 그런 경우에도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후반 작업에서 이제 라이팅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학교 티칭을 나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후반 작업을 가르쳐 주는데, 그냥 정말 되게 커먼하게 렌더링을 하나 걸어가지고 이제 포토샵에서 거기서 라이팅을 주고, 요즘 이제 뭐 강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,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명을 거기서 다 줬거든요. 가령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, 왜냐면 이 조명에 주는 것 따라서 메싱이 완전 분위기가 바뀌거든요. 그 건축의 메싱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브랜딩 모드를 이제 써서 보여줬어요. 예를 들면 컬러 닷지 애드 혹은 스크린 모드.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내 집 같다, 막 마술이다 그러는데, 결국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른 비디오를 하나 더 만들겠지만, 컬러가 밝아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공식들이 있어요. 그 공식들을 가지고서 이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빠르게 프로세싱 해주는 건데, 어쨌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빛들을, 이제 인공 조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. 예, 인공 조명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블렌딩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, 내가 그 똑같은 이미지라도 뭐 전혀 한 뭐 두 개, 세 개, 열 개 이상의 전혀 다른 분위기들을 라이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블렌딩 모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밖에 몇 가지 더 트릭들이 있는데,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, 파이널라이즈라는 툴, 예를 들면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애프터이펙트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, 상상하고자 하는 그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거나 영상을 만들 때 그것들에 관련된 소스를 렌더링 하는 거다. 소스를 렌더링 하는 거다. 그리고 결국 가져와서 그것들을 콜라주 하는 거죠. 그 콜라주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콜라주 하던 아니면 애프터이펙트에서 콜라주를 하던 영상의 경우에는요. 그래서 어떻게 콜라주를 할 거며 어떤 느낌이 될 건지 우리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맞는 소스를 감안하는 거고, 그거에 맞는 렌더링 아웃풋을 거는 거죠.
그래서 너무 잘 나올 필요도 없고, 너무 못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. 일단 잘 나올 필요 없고,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고, 무슨 뭐 대단한 엔지니어 이런 것도 필요 없고,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건대, 오케이, 이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야. 난 이걸 그려야 되겠어. 이 카메라 앵글과 이런 라이팅이 필요할 것 같아. 라고 하면 일단 렌더링을 걸고, 그냥 가져와서,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채널이라든지, 아니면 브랜딩 모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바꿔보는 거죠. 그래서, 이게 좋은 것 같아. 그러면 여기서 그 소스들을 만들어 넘기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, 수정하기도 편하고,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실무에서도 다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, 합리적으로 그리고 렌더링을 좀 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제 레이어 많이 쓰시죠? 그래서 채널 렌더링을 가져와서 그것들 레이어로 이제 다 묶어 놓는 거죠. 그래서 레이어 그룹으로 묶어 놓던, 아니면 레이어 층으로 그 배경은 제일 밑으로 갈 것이고, 그 다음에 건물, 뭐 예를 들면 유리창, 뭐 이런 식으로 다 레이어를 쌓아 놓으면은 컨트롤 하기도 되게 편하고, 그리고 또 레이어 관계성에, 그 레이어에 맞춰서 또 이제 블렌딩 모드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특정한 한 부분만 밝히거나 어둡게 하거나 뭐 다양한 이펙트들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레이어 부분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채널과 이제 블렌딩 모드와 같이 연관돼서 쓸 수 있다. 뭐 그렇게 또 추가하고요. 그래서 뭐 이번 비디오는 그 건축 도시, 그 다음에 3D 렌더링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코딩 해갖고 듀얼 라이브러리 써서 렌더링 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3차원 엔드유저로서 렌더링 하시는 분들, 그분들에게 그 렌더링과 그 다음에 후반 작업들이 과연 이제 그 건축 도시 뭐 영상 이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, 어떤 트릭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 공유합니다. 감사합니다.